하나, 더블역세권에 4억 초반인데 이런 테라스가 있다고? 둘, 복층 난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나 넓어요. 5.8m 수납장 클라스. 셋, 신혼부부에게 추천드립니다. 따뜻하고 화사한 인테리어에 실리팬 감성까지. 넷, 안방 같은 3번 방. 넷판, 거실보다 넓은 안방. 다섯,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 놀기에나 산책하기에 너무 좋아요. 중동역 5분, 부천역 7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오늘의 현장은 초중고가 인접한 학습권 현장이고요. 주변에 대형 공원도 많아 산책이나 운동하기에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입니다. 직구하시죠.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부천시 진동에 위치한 오늘의 빌라는 한계동 12세대 필로티 구조의 빌라입니다. 주차도 100%니까 여기 편안하게 주차하시고 저와 함께 집보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닥 보시면은 이렇게 큰 타일 시공되어 있고 밑에 띄움 시공 그리고 LED등 이쁘게 들어오고요. 신발장은 큰 신발장으로 1단, 2단, 3단 가운데 수납장 이렇게 거울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외출하실 때 이렇게 옷매무새 한번 훑어보면 되시고요. 이쪽 보면 요즘 다 있죠? 일광 소등 버튼 이렇게 있고 이쪽 벽은 이렇게 패턴 들어간 나무에다가 이렇게 실크벽지 있게 시공한 것 같아요. 여기 전실이 메리등이 아주 많아가지고 밝아서 좋아. 빈틈이 없긴 하네. 네, 지금 많이 밝잖아요. 그러면 실내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집 실내는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 자,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오른쪽에는 이렇게 주방이 있고 왼쪽에는 거실이 있는데 여기 거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가 우리 집 거실이에요. 딱 여기 지금 제가 재보니까 3.2m, 3.5m. 여기 쇼파홀자리 3.5m면은 4인용 쇼파 넣고도 잘 나오니까 옆에 다 테이블 같은 거 놔두시고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거실 창도 크게 잘 시공되어 있고 삼성 여기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가 아트홀 자리인데 이 정도면 뭐 75인치, 65인치 TV 충분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요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 쳐가지고 좀 하얀색만 이렇게 돼 있었으면 밋밋했을 텐데 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간접 조명도 되게 이쁘다. 아, 그러네요. 네, 여기 천장 한번 붙여주시고 천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실등은 메리등하고 간접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 요 실링팬. 여기 집 인테리어도 그렇고 실링팬까지 있고 집이 지금 복층 테라스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혼부부가 오면 딱 좋겠다. 신혼부부면 좋죠.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먹고 서로 아기자기하게 신혼부부가 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거실 다 보셨으니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3번 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가 3번 방이고요. 오, 3번 방. 오, 사이즈가 괜찮은데? 아우, 이 정도면 안방 사이즈잖아요. 네, 사이즈 미리 재봤는데 지금 이쪽이 2.7m, 지금 이쪽이 지금 3.45m 나와요, 이쪽이. 3.45m? 네. 오우, 크다. 이 정도면은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같은 거 다 놓으셔도 공간 넉넉하게 남잖아요. 그리고 방도 지금 전체적으로 화이트 실크 벽지로 시공되어 있고 창도 양쪽에 두 개 있어가지고 엄청 환해요.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좀 햇빛이 안 들어오는데 채광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기도 잘 될 것 같아요. 자, 3번 방 보셨으니까 여기 바로 앞에 주방 있거든요. 주방 볼게요. 오, 주방 왜 이렇게 넓어? 주방 괜찮죠? 주방 되게 넓어요. 요 폭은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엄청 지금 폭이 길잖아요. 폭으로는 일반 주방인데 길이는 일반 주방 크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 방문형 두 줄짜리 딱 돼 있고 여기 안 쓰는 짐 넣으시고요. 여기 3구 하이라이트하고 후드까지 시공돼 있어요. 여기 주방창 나오나요 화면에 지금? 그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방창 잘 시공돼 있고요. 지금 분양 현수막 때문에 좀 밖에가 가려져 있는데 여기 뻥 뚫렸으니까 주방창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방창 있어서 환기도 잘 될 것 같아요. 응, 잘 되고. 자가 싱크볼 장난 아니다. 싱크볼이 엄청 널찍하고 깊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뭐 설거지하고 음식하실 때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도 아주 잘 시공돼 있네요. 여기 콘센트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뭐 충전하시거나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요 정도 사이즈면 하나, 둘, 셋, 넷,
5명까지는 무리 없이 식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판 조리대 공간이 넓어서 요즘에 고정 가전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두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리고 여기 한번 주세요. 깨알가시 장식장 이렇게 시공돼 있잖아. 이쁘다. 네, 이거 이쁘네. 네, 이쁘네. 여기다가 사진이나 피규어 같은 거 넣으면은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자리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여기 바로 앞에 메인 욕실이 있어요. 메인 욕실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되게 분위기 있게 생겼다. 전체적으로 이게 그레이 톤으로 이렇게 통일감 있게 시공돼 있어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워요. 지금 그레이 바탕에 이렇게 블랙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좀 많이 고급스럽죠? 네, 많이 고급스러워요. 수전도 보면은 이렇게 블랙으로 고급스러운 거 시공돼 있어요. 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모던한 분위기. 우리 욕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게 샤워부스 보시면 아시죠? 맞아요. 사이즈가 나와야 샤워부스 설치되는 거고. 맞습니다. 여기 메탈 해바라기 수전에 코너 선반 두 개, 여기 일반 선반 고급스럽게 시공돼 있고, 대형 거울 수납장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젠스타일 선반, 세면대, 그리고 여기 양변기까지. 워터건도 있네. 워터건 있으면 청소하기 좋잖아요. 그렇지. 워터건 있으면 청소하기 되게 편해. 이 정도면 뭐 1등 욕실이지 뭐. 자, 욕실 보셨으니까 바로 이렇게 안방 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네. 아이고, 안방이 그냥 운동장이네 그냥. 뭐가 이렇게 넓어.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는데 이쪽이 지금 3.15m 작은 면적이. 3.15가 작은 면적이고요. 지금 이쪽 면적이 4.25m가 나와요. 와, 4m. 4m가 넘어. 야, 나 부천에서 오랜만에 4m 넘는 이거 안방은 못 본 것 같아. 네, 이 정도면 안방 사이즈 엄청 훌륭하고요. 천장 보시면은 메리등도 이렇게 구석구석 빈틈없이 다 잘 비칠 거고, 우리 안방에도 삼성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돼 있습니다. 자, 그럼 부부 욕실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부 욕실. 난 이게 좋더라. 이렇게 그게 훨씬 좋아. 네, 쓰기 편하고. 부부 욕실 따라오세요. 자, 부부 욕실 사이즈도 훌륭합니다. 요정도. 사이즈 넉넉하다. 여기 뭐 샤워하실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여기 변기 쓰실 때도 무릎 절대 안 걸리고요. 여기 수전이 있고, 코너 선반, 거울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수납장까지 있어요. 뭐 안방에는 수납 많이 안 하잖아, 욕실에다가. 아, 여기 수건거리를 아직 안 담으셨구나, 여기 있네. 아직 안 담았어. 그리고 이렇게 양변기, 여기도 워터건까지 시공되어 있네. 이러면은 뭐 청소하는데 안방에까지 원투건 있는 건 좀 오랜만에 본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약간 그레이 톤으로 통일감 있게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부부 역시 엄청 고급스러워요. 자, 아주 넓은 안방 보셨고요. 이제 복층 올라가실 건데, 올라가시기 전에 다용도실 봐야 되는데?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이렇게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오, 다용도실 깊네. 사이즈 괜찮죠? 네, 엄청 깊네. 이렇게 수전하고 콘센트 있으니까 딱 세탁기 자리고요. 하늘도 한번 비춰주고. 아, 요거 건조. 네. 요거 뜨거운 열기도 나오니까 빨리 마를 수 있을 거고. 창도 있어가지고 다용도실 이 정도면은 뭐 괜찮잖아요. 수도도 이쪽에 한 군데 더 나왔고, 여기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기 뭐 이쪽에 두셔도 되고 뭐. 그렇죠. 콘센트도 있네 또. 그리고 여기도 한번 비추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이렇게 물건 수납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뭐 이 정도면 물건 엄청 많이 때려봤잖아요. 자, 복층 올라가기 전에 복층 계단 한번 비춰주시고요. 이 폭이 좀 넓지 않나요? 다른 데에 비해서? 네, 넓어요. 이 정도면 복층 왔다 갔다 하실 때 불편함 없이 아주 편하게 이동할 것 같고요. 그럼 복층 보러 가도록 하실게요. 네.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등 이쁘게 달렸네. 등 되게 이쁘게 달렸네. 그리고 딱 지금 올라오는데도 폭 진짜 넓다. 폭도 넓고,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뭐라 그러지, 우리 이거? 가드레일이요? 예,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네. 올라오실 때 또 힘드시면 붙잡고 올라오시면 되고, 네. 이거 튼튼하게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안정감이 있어요. 소리도 안 나, 또. 여기 저희 복층인데요. 지금 이렇게 장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은 물건 많이 수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일자로 쭉 넣으면은 수납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애기들 키우실 때 애기들 장난감 같은 거, 애기들 뭐 책 같은 거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 애기들 있는 집들은 이런 거 많이 필요해. 이쪽은 지금 제가 좁아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쪽은 넓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183이거든요? 뭐 충분하게 넉넉해요. 아, 두꺼이 팀장님 저랑 잠깐만 좀 바꿔봐요. 아, 그렇군요. 날 내가 써야 돼, 이런 거는. 우리 두꺼비 팀장님이 아까 여기 서 있을 때 되게 좁아 보이죠? 낮아 보이죠? 야, 진짜. 저 보세요. 달라졌네.
저는 이만큼도 더 들어가요. 야, 나는 집 찍으면 안 되겠다. 나는 최적화돼 있어. 자, 제가 깜빡했고 이거 폭을 재질 않아가지고 폭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쪽 키 한번 붙여주시고 요 긴 면적이 지금 5.8m 나오고요. 아, 이렇게 5.8m요? 네, 엄청 요 수납단도 5.8m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충분하게 수납하실 수 있을 테고 요 면적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저기까지가 지금 4.35m. 안방보다 더 큰 사이즈다. 네, 이 정도 사이즈면 뭐 넉넉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기 분양 사무실 보니까 여기다가 의자들을 이렇게 둬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 바깥에 이렇게 보는 풍경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여기 둘이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보면은 와인 한 잔 딱. 아, 창도 커가지고 낭만 있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 밖에 테라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층 문을 나오면은 바로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바닥 한번 주세요.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 다 데크가 깔릴 거고요. 지금 우리 층 여기 복층은 여기까지. 야, 많이도 간다. 네, 여기까지 등도 이쁘게 달려 있네. 우리 또 근데 이거 갖다 테라스라고 안 하잖아. 요건 테라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래도 여기다가 물건 너무 많이 놓을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도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나 내가. 이게 바닥이 불편해가지고. 빨리 와. 자. 이쪽으로 저 천천히 따라오세요. 와. 이 공간도 크죠? 네. 이 공간도 큰데 아주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여기 지금 깔려고 준비해놨어요, 데크. 맞네. 이렇게. 색깔도 되게 멋있다. 이런 거 테라스면 고객님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우리. 그렇지. 여기 뭐 이쪽에 텐트 쳐도 되고, 고기 구워 내고. 와. 뭐 이런 거 사이즈면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해갖고 와, 뻥 뚫렸어. 진짜. 진짜, 와, 앞에 도로, 이렇게, 와. 시원시원하다. 주변이 되게. 여기는 신혼부부가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신혼부부. 아까 방도, 아까 밑에 층에 방이 큰 게 두 개가 있었잖아. 네. 방도 많이 필요 없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여기는 여기대로 낭만을 즐기시고, 밑에는 실용적으로 공간 활용하시고. 지금 오늘의 현장 분양가가 4억 초반이에요. 아. 입주금은 한 1억 정도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입주금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번호 연락 주시고요. 저 지금까지 하마TV의 두꺼비 팀장이었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